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3장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그 2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36절까지가 한 대목이고, 또 37절부터 39절이 또한 대목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처음 그 12절까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리들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1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예수님의 이 한탄이 담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권위에 있는 그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은, 가르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러십니다. 살짝 좀 이렇게 혼동이 될 듯한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고, 또 그들이 그 구약 말씀에 덧붙여서 만든 어떤 세부적인 전통 같은 것들은 지키지 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율법 학자들을 나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한세 가지입니다. 그가 크게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은 하되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그것을, 그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테 무거운 짐은 지우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에서 이렇게 모범이 되고 실천하는 게 없다라는 걸 지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건하게 보이는 듯한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적인 행동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기도 좋아하고 인사받기도 좋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비슷한 내용이지만 8절하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인정과 대접에 대해서 또한번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랍비라는 호칭,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그 위선을 또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자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11절, 12절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일곱 가지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이 36절까지 나오는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이 화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war라고 해서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는 딱 맞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저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고요, 책망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단순하고, 이 안에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고 질책하십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까지도 이 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시면서도 이들의 삶이 그들의 하는 말을 따라오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한탄이 섞인 그런 마음이 이 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일곱 가지가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보아서 이것은 일종의 선언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네들 그렇게 행동했지? 그러므로써 너네들이 이러한 심판을 불러왔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선언하시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화라는 단어와 그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이 일곱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화는 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힌트가 어디 있냐 하니까 그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초청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거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일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써 그들도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면서 또 지적하시는 것은 너네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 라고 하는 그 지적을 지금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만 가르치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들의 어떤 세부적인 그 신앙의 전통과 자기들이 해석한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는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게 뭐라고 나오니까 너희는 말하기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 쭉 그 예를 쭉 들어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방식을 강조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뒤바꿔 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너무 신경 쓰다가 그큰 방향, 큰 목적을 잃어버린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일종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화도 사실은 비슷한 대목입니다. 23절하고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그 세부 사항을 지키다가 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시는데 여기서도 뭘 말씀하시냐니까 율법의 세부 사항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 사회 안에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하루살이는 부정한 겁니다. 이것이 뭐 포도주나 음식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조심합니다. 근데 그런 걸 조심하는 사람들이 낙타는 부정한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통째로 삼킨다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은 작은 거는 막 신경 쓰는데 엄청나게 큰 것은 지금 놓쳐버리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화가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니까 25절입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잔, 접시 이런 것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할때 아주 정결 예법을 따라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겠죠. 근데 겉은 아주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 위에 또 놓여지는 그 물건들이 지금 더러운 것.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방종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만 깨끗하게 할게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여섯 번째 화도 좀 비슷한 대목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서 무덤에는 회칠을 했습니다. 위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원래 목적은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해서 무덤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죽은 사람의 뼈에 뭐 이렇게 뭐 닿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혹시나 또 예루살렘으로 그 명절을 지내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무덤 근처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부정하게 되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상태가 생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는 이렇게 회를 칠했습니다. 이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정한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무덤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식한 꼴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은 더러운데 실제로는 목적과는 다르게 아름답게 치장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좀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결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위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32절에서 마지막 그 일곱 번째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보시면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이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러한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뒤로 가셔가지고 3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른 행태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지키고 백성들에게 인도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은 하지만 그 뒷면으로는 지금 예수님,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 극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빗대어서 그렇게 지금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36절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종의 정리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너네가 그 죽인 예언자들이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벨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인이 죽인 그 아벨이고요. 이 사가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해석이 조금 분분한데 제일 합당한 해석은 이 사람을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스가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자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비슷해서 이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역대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무너지기 전 마지막 그 기록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또는 의로운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피가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는 실제로는 이건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자들이 왔는데 그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신을 박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예수님의 진짜 안타까움이 나오죠.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9절에서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뒤에 가서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부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한탄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3장을 다 공부해야 돼서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넘어가자면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굵직굵직하게 뭐가 있는지만 그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 또 즐겁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